지금 월드컵 시즌이죠. 여기 좋으신 분들도 몇분 계세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월드컵 때문에 마음이 막 들떠서 이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이 납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우리 저희 큰애 성산이를 저희 와이프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이만해가지고 그때 대한민국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성산이가 아마 응원 하나는 잘할 거예요. 저놈이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나 했더니 그때 생긴 게. 자, 이 월드컵 때마다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번 2014년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그때로부터 생각해도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이번 월드컵에 몇 가지 특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 이번 월드컵의 특징이 뭐냐면, 이번 월드컵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거나 이미 했거나 그 탈락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축구의 종가라고 할수 있는 영국이 56년 만에 예선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아주 큰 이번에 그 충격이 됐죠. 또 뿐만 아니라 지난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스페인이, 그죠? 잘 아시죠? 스페인이 칠레 2대 0으로 패해서 예선 탈락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지금 스페인 사람들이 페인이 돼 가고 있어요. 아주 스페셜 페인이 돼 가고 있어요. 한때 화려했던 명성을 얻었던 자들이 치욕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나갔던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디펜딩 챔피언의 몰락은 사실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이게 벌써 다섯 번째예요. 그러니까 전 회기 때 우승을 했던 그 나라가 그 다음 회기 때 월드컵에서 예선전도 통과 못한 사건이 다섯 번째라고요. 근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1938년 우승했던 이탈리아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때문에 월드컵이 좀 쉬었는데 1950년에 월드컵이 다시 열렸어요. 근데 그때 참여하려고 했는데 예선전에서 탈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발생한 건데 그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월드컵 시작하기 1년 전에 FC 토리노라고 굉장히 유명한 팀인데 거기가 이탈리아의 대부분의 국가대표를 뽑아내는 팀인데 여기 팀이 리스본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전원이 사고 사망하는 사건이 한번 발생하죠. 그래서 이탈리아가 힘이 쭉 빠져서 예선 탈락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960년대 잉글랜드에서 그 전년도 전전년도 브라질 이제 월드컵에서 챔피언이 됐는데 그 전전에 그 해에서 예선 탈락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냐면 2002년 우리가 기억하는 2002년 그 전에가 프랑스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전 세계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그 유명한 지단 지네딘 지단이 대표팀에서 뛸 때. 유럽 그 리그에서 유로 2000에서도 우승,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 유로 2000에서 우승해가지고 잘 나갈 때예요. 근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해버리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월드컵에서 이탈리아가 그랬고요. 요번에 스페인이 예선 탈락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의 예선 탈락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아까 말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비행기 추락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이번 스페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 스페인의 대부분의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클럽이 두 개예요. 뭐 다른 데도 있지만 주로 스페인 쪽에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잘 모르시나 봐요.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명문 두 팀이에요. 이두팀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다 뽑아낸 거예요. 근데 예선도 못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팀이 지난번 월드컵 우승할 때 멤버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영광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도 안 바꿨어요. 멤버를 한 명도 안 바꾸고 그대로 데려다 놓은 겁니다. 데려다 놨더니 잘할 줄 알았던 거예요. 뭐를 안한 거예요? 변화를 꿈꾸지 않고 과거 영광에 도취되어서 변화를 꿈꾸지 않고 새로운 물을 들이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고 했더니 딱 부딪혀 놨더니 막 다른 나라에서는 젊은이들을 막 이렇게 막
야생마 같은 젊은이들 되었다 딱 하니까 나이들이 들어가지고 이 미드필더에서 못 뛰는 거예요. 미드필더진이. 미드필더들이. 숨이 턱턱턱 막히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고 영광만 누리려고 했더니 쇠퇴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준비하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 반드시 치욕의 날이 옵니다. 반대로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잘 알지는 못해도 축구 명가 중에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피파 월드컵이 열린 1회, 2회, 1930년, 1950년 월드컵 우승 3회인가요? 50년이? 우승팀이요. 아, 4회인 것 같아요. 우승팀이 바로 우루과이예요. 그러니까 두 번, 월드컵에서 두 번 우승을 했어요. 아주 강팀입니다. 그런데요. 50년 이후로 이 나라는 쇠퇴의 일로를 탑니다. 쭉쭉쭉쭉. 두 번인가 4강에 올라가고 계속 쇠퇴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요. 그 수치를 뭐 그 극복하고 2010년부터 다시 최근에 급상승하는 팀입니다. 축구 종가인 영국을 쫓아낸 팀, 예석 탈란시킨 팀이 바로 이 우루과이예요. 우루과이의 그 유명한 선수가 수아레스죠. 수아레스가 두 골을 연달아 넣습니다. 그 영국의 리버풀 팀인데요. 같은 팀의 스티브 제라든. 제라든을 쫓아냈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축구를 별로. 그 CF 혹시 그거 아세요? 베컴 선수하고 어떤 아이 하나 나와가지고 CF 그 찍는데 선수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해? 베컴이 직접 옆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베컴이 제일 좋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스티븐 제라드요.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유명한 선수인데 이 수아레스가 바로 이 리버풀에 있는 이 스티븐 제라드를 쫓아내버렸어요. 영국이 예선 탈락하게 된 팀이 우루과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과거의 수치를 이겨내고 지금 명성을 되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이를 악물고 훈련을 했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냐고요.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있는 그런 공동체는 변화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멈춘 공동체는 반드시 수치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듣기 싫어할 때, 변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수치가 찾아오더라. 오늘 본문 스바냐서의 3장 17절 이전에 3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부끄럽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더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보고 아 하나님의 뜻이 옳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더 좋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가까이 안 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했더래요? 안 믿는 자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짓밟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께서 산상수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산상수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소금이라는 맛이라는 건 음식에 넣는 소금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소금은 불을 때울 때 쓰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석탄처럼 쓰는 소금이에요. 근데 이게 불의 화력이 다 하고 태우는 능력이 떨어지면 소금의 짠맛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빼가지고 버리는 거죠. 연탄재 같은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불꽃이 그 안에 타고 있으면, 하나님의 불꽃으로 타고 있고 이 뜨거운 능력으로 봉사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들어요.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이고자 하는 능력, 은혜의 능력 뭐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신자냐 뭐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지만 진짜로 하는 일마다 짓밟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무시당할까, 짓밟힐까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아무리 한때 뛰어난 영광을 가졌다고 화려하다고 목에 힘줘도요, 그 맛을 잃으면 결국 밖에 버려지게 된다니까요.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지켜야 할 교회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광의 그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살면 반드시 쇠퇴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우루과이가 과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수치를 경험하고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고 다시 새로운 영광의 길을, 명성을 되찾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오면 주님께서는 그 치욕을 갚으시고 우리를 다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성교회가 과거에 명성을 얻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간이 우리가 건강하게 자랐던 기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지냈던 게 아니잖아요. 짧은 몇 년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몇 년.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말씀과 훈련으로 튼튼히 서간 교회는 잘 그렇게 안 무너져요.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확 이렇게 살이 찐 거는 부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가 한 달, 두 달 사이에 살이 확 찌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붓거나 병이 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는 것과 이렇게 살이 찌는 거, 붓는 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기간에 확 늘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를 못했겠어요?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말씀과 그런 기도들로 훈련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개개인을 제사장 만드는 종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내 삶을 드리도록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거의 그럴 시간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거의 기저귀 채워두느라 시간 다 보냈단 말이죠. 뭐 주일 빠지면 뭐 왜 안 나오세요? 이러느라 시간을 다 보냈단 말이죠. 그들이 와서 헌신하고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세워진 교회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의 주일 빠지면 왜 안 나오셨어요? 이거 하느라, 기저귀 채우느라 다 시간을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은 거예요. 아이가 확. 근데 붓기가 쭉 빠지니까 다시 원래대로 쑥 가죠. 근데 붓기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긍정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좀 문제가 왔어요. 갈등과 분열 속에 이 쭉쭉쭉 교회가 빠지는 치욕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명성이나 어떤 거에 매이면 안 돼요.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훈련을 계속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 땅을 날마다 기경하듯이 계속해서 훈련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반드시 다시 수치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으로만 돌아오면
은혜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백성들이 있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광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십니까? 목사 한 명이 잘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 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육자 중에 한 명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교회가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새로워지는 갱생은 누가 제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근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모으고. 그 다음에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볼까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회복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이 말씀의 순수함만 지키면, 신앙의 순수함만 지키면 우리 안에 회복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치욕이 명성으로 바뀌는 힘을 한번 보시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수치가 명성으로 바뀌게 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명예롭게 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수치를 당하게 될 때는 언제예요?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당하게 될 때. 하나님 떠나버릴 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갈 때.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들어가잖아요. 손가락질 나가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치예요, 이치. 근데 사람들이 그 이치를 몰라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반대로입니다. 과거의 수치를 경험하셨어요? 죄가 있었어요?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임재로 다시 회복하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래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영원히 수치 속에 두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기서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조용히 사랑하신다는 뜻일까요? 앞뒤로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뒤에 보면 막 즐거이 부르짖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해서 막 소리를 지르겠다. 너 때문에 이야 한성교회 와 왔냐 뭐 이렇게 하신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사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앞뒤가 문맥이 맞아요? 앞에서는 조용히 사랑하신다. 영어 성경에는 물론 quiet이라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조용히 사랑하실 것 같고 뒤에서 보면 와 소리 지르면서 사랑하실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이중인격자인가요? 막 조용했다가 막 소리 질렀다가 이런다는 뜻일까요? 이게 이제 번역상에 좀 이렇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 잠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하리시입니다. 하나님이 하리시하다는 뜻인데요. 야하리시라는 이 하리시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조용이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해석의 뜻이 있어요. 원래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가 그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과거에 어떤 수치와 모욕과 근심과 부끄러운 일을 가졌던 자에게 new thing,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적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가족으로나 우리 모두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은혜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멸하시고 당신의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이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끝없는 주님의 역사,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복 안에 거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끝없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고백하겠습니다.